있습니다. 반갑다. 우리는 뮤지컬에 미친 뮤지컬 동아리. 너희들에게 뮤지컬이 뭔지를 보여주러 나왔어. 어때? 나를 봐! 내가 얘기하잖아! 우리 뮤지컬 동아리에 들어올 사람 어디 없나? 한 명도 없군. 좋아, 우리 선배들이 너희들에게 뮤지컬 한 토막을 보여주지. 뮤지컬 코러스 라인의 한 대목이야. 잘 봐! 5, 6, 7, 8. 어때? 서울 구경하고 싶지? 나래는 지금 강남까지 왔어. 좋아, 이렇게 멋진 게 뮤지컬 동아리야. 먼저 멋쟁이 도현이가 우리 뮤지컬부를 소개해 줄 거야. 잘 들어. 네, 반갑습니다. 3학년 장도현입니다. 뮤지컬. 저도 처음엔 좀 망설였어요. 근데 다들 이제 뮤지컬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지킨 앤 하이드 다 아시죠? 네. 우리는 이 지킨 앤 하이드에 좀 더 친숙한 캐릭터를 넣어서 한번 인간의 양면성에 대해 쉽게 표현해 봤습니다. 지금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걸 하지마 날 묶어왔던 사슬을 던져버린 버린다. 예, 이거 보여주려고 3시간 준비했어. 즐겁지? 이게 바로 뮤지컬부야. 우리 막내 나래가 우리 뮤지컬부 소개해 줄 거야. 기대되지?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맞아요. 뮤지컬부의 섹시 바디. 아우. 야! 야, 거기! 야, 쑥덕거리지 마. 이효리 아니니까. 야, 누가 쏙딱거렸어? 아, 아니요. 자, 들었어요, 제가. 잘 들었어, 확실히. 미인대 출신이냐고요? 아, 네. 누가 물어봤어? 아니요. 강한 호기심이 있었어요. 야, 웃어? 지금 대학교 동아리라고 해서 후배님들 지금 저희 동아리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 동아리는 어떤 무대에서든 완벽하게 연기를 해요. 작년에 길거리 공연이었을 거예요. 그때 저희가 뮤지컬 캐치의 한 장면을 했고 제가 그때 주인공 고양이 역할을 맡았어요. 이렇듯 저희 완벽한 고양이 연기에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제 연기가 절정에 이르는 순간 그때 마포구청 야생동물과 직원들에게 포획당했어요. 어때? 뮤지컬부에 들어오고 싶지? 함께하고 싶지? 어떻게 잘 갔다 왔어? 갔다 왔어요. 중성화 수술 받았단 얘기지? 이거. 애드립이었어! 이분까지 소개해야 되겠군. 이분은 우리 뮤지컬부의 살아있는 전설이야. 학교를 떠날 나이가 훨씬 지난데도 불구하고 뮤지컬을 너무 사랑해서 학교를 떠나지 않고 있는 분이지.
전설의 88학번 박선배야! 누가 박항규래? 누가 전인권이래? 누가 108요괴래? 반갑다. 내가 바로 그 전설의 88학번 박선배야! 여러분의 천성기는 언제인가? 난 지금이야! 선배님, 머리를 왜 이렇게 기르셨어요? 진짜 장발장이 되기 위해서 머리를 8년 동안 길렀어. 장발장은 장발이 아니에요. 진작 얘기해주지. 정말 샤기컷을 치고 싶었어. 아니 선배님, 아니 근데 머리가 왜 이렇게 젖었어요? 화장실에서 볼래보다 변기에 빠뜨렸어. 어쩔 수가 없어. 장발장이 되기 위해선 어때? 들어오고 싶지? 이게 바로 전설의 동아리 뮤지컬부야. 신입생들 안녕. 너희들이 신입생이야. 인사 다시 한번 할게. 안녕 신입생들. 반말했어? 아주 정신들이 없구만. 좋아, 우리들은 발명으로 세상을 바꾸자. 발명 동아리야. 우리 발명 동아리가 신입부원을 모집하고 있어. 그래서 발명 동아리를 자랑하러 나왔거든. 먼저 우리 멋쟁이 도윤이가 우리 동아리 자랑을 해줄 거야. 잘 봐. 반갑습니다 여러분. 3학년 장도연입니다. 발명부. 저도 처음엔 좀 망설였어요. 발명이라 하면 모두 좀 어렵게 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생각을 조금만 바꿔도 주위의 흔한 물건이 아주 훌륭한 발명품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 여러분들, 남자한테 백허그 받는 거 좋아하시죠? 하지만 우리 솔로 여러분들은 지나가는 남자한테 그냥 백허그 해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런 솔로 여성분들을 위해서 제가 발명을 하나 했습니다. 자, 이름하여 백허그 후드티예요. 자, 오빠 준비됐지? 이 후드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외롭지 않게 됐어요. 어우, 왜 그래? 우리 오빠 참 멋있죠? 여러분, 우리 발명 동아리, 왜 이래? 왜 이래? 어때? 우리 발명 동아리 들어오고 싶지? 백허그 당하고 싶지? 좋아, 이번에는 나래를 대신해서 나온 우리 세영이가 우리 동아리 홍보를 해줄 거야. 잘 봐! 후배님들 반갑습니다. 예, 반가워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아, 맞아요. 발명부 미친 비주얼. 누가 유해진이래? 뭐라는 거예요? 우리 동아리 발명부요. 단순한 재미를 위한 발명만 하는 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발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에 여성분들 길거리에 취해서 막 나자빠져 자고 막 그러잖아요. 위험해요. 범죄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마저 집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발명품을 개발했습니다. 준비물. 아, 오빠 취한다. 아, 오빠 나 좀 취했나 봐. 오빠 나 취했어. 오빠 나 취했어. 야, 오빠. 세영아. 오빠 나 취했어. 너 가발까지 벗겨졌어. 아, 이거 어떡하지? 오빠, 야, 집에 가야지. 어? 내 발명품. 아! 발명품이 있었지? 이번에 이분까지 설명해야 되겠군.
이분은 우리 학교를 떠날 나이가 훨씬 지난데도 불구하고 발명부가 너무 좋아서 학교를 떠나지 않고 있는 분이야. 우리 발명부의 살아있는 전설 88학번 박선배야! 누가 아톰 만들었던 그 박사래? 누가 아인슈타인이래? 어? 반갑다. 내가 바로 그 전설의 88번 박선배야!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인가? 난 지금이야! 선배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3년 동안 전 재산 8천만 원을 들여서 카이스트 8명과 함께 새로운 발명품을 발명했지. 너희들 USB 갖고 다니지? 정말 잘 잃어먹지? 네. 정말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런 USB를 발명했다. 오. 바로 내장형 젖꼭지 USB야! 어머어머 세상에! 별로 신기한 것 같지 않지만 3년 동안 만들었는데 특별한 발명품 이 가방 하나면 뭐든지 해결이 돼. 아니, 이 가방? 그래. 어머어머 이 가방, 어? 잠깐만, 휴대용 식탁인가요? 아니야, 바로 이 가방은 바로 휴대용 변기야! 세상에.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상상도 하지 못할 반응이야. 이틀 동안 만들었는데. 정말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으면 차라리 나오지 않을 걸 그랬어. 88학번으로 그냥 졸업할 걸 그랬어. 어때? 들어오고 싶지? 이게 바로 전설의 동아리. 발명부야!